저는 경계를 해체하고 장르를 혼합합니다. 제 작품에는 추상과 구상이 공존합니다. 저는 언제나 비관습적인 작품에 관심을 가져왔고 작품이 작가의 주관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서 비주관적인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균형을 그리는 작가 이동기입니다. 현대사회는 지난 몇백 년간 서구 모더니즘 사회가 구축해온 카테고리를 해체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후반기를 지배했던 락뮤직은 백인들의 컨트리 음악과 흑인들의 블루스 음악이라는 두 가지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서 탄생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전에 서로 다른 영역으로 여겨지던 기능들을 하나의 기기에 결합시켜 놓은 결과물이죠. 저의 작품 역시 이러한 거대한 시대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TV와 만화책을 통해서 아톰과 미키마우스를 즐겨봤었는데요. 작가가 된 후 1993년에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두 캐릭터의 요소들을 끄집어내서 결합시켜 창조한 캐릭터가 바로 아톰하우스입니다. 더블 비전 시리즈는 둘로 분할된 화면에 추상과 구상이 공존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서로 다른 두 영역을 한 작품 안에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 영역이라는 것은 숭고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숭고의 세계에서 현실을 초월한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찾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현실의 세계에서는 물리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을 있는 그대로 카피하는 걸 추구합니다. 저는 서로 다르다고 여겨져온 이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다루려고 합니다. 제어할 수 없는은 작품의 의미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을 담고 있는 전시입니다. 어떤 특정한 의미를 주머니에 물건을 집어넣듯이 작품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는 의미를 독점할 수 없고 작품의 해석에 관한 어떤 특권이나 책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엔지니어처럼 작품과 관객 사이에서 기능할 뿐입니까? 작품의 의미는 작품과 작가와 관객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고 또 변화하고 소멸하고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동기였습니다.